피아졸라의 반도네온 왜 필요한 거죠?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. 그게 뭘까? 부친 정체가 도대체 뭐야? 가슴 속에 뭘 묻고 있는 거죠? 숨기는 게 뭐길래 이런 고통을 준 겁니까? 처남이지만 장남을 떠돌리고 그룹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선 이문정. 그러나 방금 명예 회장의 지분 상승 여부에 따라 고객으로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거 또 안 되냐면 안돼. 안돼 봐.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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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
재미없잖아. 어려운 섭외를 해주고
그래도 선을 잡고 싶어. 재벌적으로 완전히 지나갔어. 춥진 않아. 해내면 아빠가 선물을 주실 수 있어. 아버님은 이미 다 주지 않으셨어요? 더 바라는 게 있으세요? 믿음. 백화점 같은 거 하나 달라고 졸은 지가 몇 년인데 일을 안 주셔. 내가 사무실다 나고. 제가 사업평원님 섭외해볼까요? 네가 무슨 수로 방법은 찾으라고 하잖아요. 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시는. 2021년 10월 19일 자 강. 해볼래 너?
사장님, 장진욱입니다. 오셨어요, 장부장님? 오죽했으면 대학 때 내 별명이 멜킨이었으니까. 남편이 하도 내 자랑을 안 해주니까 내가 셀프 자랑을 하는 거 봐. 사모님은 날 때부터요. 맞습니다. 정말 우아하실걸요. 전 연애도 없네요. 저 회장님, 사모님께서 모든 여성분들이 원없이신데 자랑 좀 해주세요. 전에부터 아내 자랑 봐. 둘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. 제가 예전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 버스 안에서 바로 옆자리에 정말 예쁜 대학생이 앉아 있었어요. 그때 첫눈에 반했습니다. 너무하네. 첫 만남부터 제가 푹 빠져 있었습니다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벌써 유치원생 엄마야. 너무 일찍 결혼했다. 혼자 임신이라도 했어요? 아유, 아니요. 저희 집사람 별명이 유교벌입니다. 결혼 전에는 손도 못 댔어요.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 가졌습니다. 춤 때문에 편견이 있었는데 보라 엄마 순진한 거 나도 있죠. 탱고를 잘 아시니까 궁금해지네요. 왜 반도네온에 대한 전설도 아십니까? 아니요. 어떤 건데요? 피아졸라의 반도네온으로 연주를 하면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. 당신 별걸 다 아네요. 아름다운 얘기네요. 피아졸라의 반도네온으로 위로하고픈 영혼이 있습니까? 아니요. 전 슬픈 사연 조금 거리가 멀어서요. 회장님은 어떠신데요? 그런 분이 있으세요? 아니요. 이 사람은 춤만 추지 다른 건 관심도 없습니다. 지금도 춤추러 가? 행복클럽에 놀러도 가고 공연에서 보람있게 연기도 하고. 안 불안해요, 와이프 춤추는 거? 저희 집사람은 가족은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. 제가 제일 잘 알죠. 까지 실례 많았을 거예요. 차별 때 가지고 왔겠네요. 조사받는 기분이었어요. 시작된 곳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예요. 모릅니다. 하긴 서민들이 사는 곳인데 회장님이 아실 리 없죠. 제가 공연하는 곳 이름도
다음에 또 뵙겠습니다, 회장님. 그래. 지금부터 가슴을 든다는 기분으로 축을 세우세요. 중심은 앞발 쪽으로. 가슴은 어깨와 척도 펴주시고요. 세상에 언니, 발레하셨어요? 너무 아름다워요. 한슬아 씨는 하겠다고 했어요. 그 여자가 왜? 첫바람 나고 싶을 나이잖아요. 한슬아 첫바람 나고 싶을 나이잖아요. 한슬아 씨 골탕 먹이고 싶어 하셨죠? 첫바람 난 LI 그룹 상 뉴스 헤드라인으로 괜찮지 않아요? 한 달 연습하고 대목 우연할 거예요. 이건 의상 후보인데 한번 골라보세요. 한 달 연습하고 공연이라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자기 20대지만 우린 30대라. 연장자 계신데 지없이. 죄송해요 답이 없는. 남자 파트너만 잘 만나면 실력자처럼 보일 수 있어. 함께 공연할 파트너들이에요. 안녕하세요, 마르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레오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제롬입니다. 감사해요. 내일로 미팅 잡겠습니다.